나는 누구인가?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리도 사람을 그리는 데 집착하는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다니고 왜 관찰하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며 저들은 어디로 가는가? 혼자 길을 거닐거나 혹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현듯 어떤 이미지가 스쳐간다.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마치 흑백의 세상 속에서 그것만이 컬러로 찍혀 보이듯 말이다. 그것이 영감이다. 계획 혹은 계산이 아닌 기억 속의 주홍 글씨처럼 박혀버린 이미지들을 토해낸다. 즉흥적이고 감정적,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늘 곤두서 있다. 그 호흡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에스키스, 사전 구도 작업은 없다. 그냥 그린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혼자 음악을 들으며 담배를 태우며 걸어다닌다. 특히 이태원 인근이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본다. 그저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한껏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애인과 헤어지기 직전에 실랑이하는 사람들, 취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그들의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는 마치 무병에 걸린 무당처럼 이미지가 머릿속을 투과하고 그것을 작업실로 돌아와 그려낸다. 사람 그 자체를 그려낸다. 그것은 극도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지만 극한의 추함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가장 보기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숨기려는, 하지만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 사람 그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다. 본성은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다. 숨기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불쾌감은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그림 앞에서만큼 솔직히 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아닌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라는 사인을 보내고 싶다. 그림을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 마음속으로 느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 자신의 민낯을 들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조금 더 한 번에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 끝이 저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노력이나 계획은 없다. 늘 하던 대로. 단, 지금보다 더 절실하고 솔직하게 토해내야